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이블에 과일이 없는 테이블로 주문하시면 받아서 드실 수 있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석 협회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예 위원장님 함께 자리합니다. 17년도 하반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번 임명장 수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 회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대한노래지도자협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노래지도자 강사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협회가 너무나 많이 팽창돼서 부회장님이 새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세 분 부회장님 위촉장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이고요. 김미영 이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7년 8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임명되신 분은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노래지도자과 2기 졸업하신 분입니다. 황태선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황태선 직위 부회장. 기아는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의 상기 직위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7년 8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석.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오수현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수현 이사님은요 건대를 3기 졸업하시고 지금 활발하게 노래강사로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임명장 오수현 직위 부회장.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의 상기 직위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위촉되신 세 분의 부회장님들께 앞으로 협회를 위해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12일 사단법인 대한 노래지도자 협회 회장 나윤성. 네, 축하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박수가 큰 힘이 돼서 협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겁니다. 네, 김양옥 실험 이사님 자리 주시겠습니다. 임명자 김양옥 기획이사,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회장, 협회 3기 직위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7년 8월 12일 사단법인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네, 축하해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의 신임 이사께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 다 끝나셨나요? 네, 나들이 발전하는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차기 실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선장이십니다. 협회장님 소개할 때 온 전신으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윤성 협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카오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 많이 더웠지요. 오늘도 많이 더운데 우리 카오시 6천여 분의 회원을 대표해서 멀리서들 100한 20분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어제 본 분도 계시고 길게는 3년 만에 처음 뵌 분도 오늘 오셨는데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저희 그 친정에 여러분들이 좋은 날, 자칫날 좋은 일로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 2017년도 카오시 하계 수련회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많은 가수분들 오셔서 더욱더 행복한 날입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저희 카오시 협회에 대한 애정, 사랑, 관심, 격려 오랫동안 마음 간직하시고 오랫동안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쭉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적어서 우리 협회장이 잔치 준비했는데 결론이 안 나갈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흥겨운 무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텐데요. 여인 강정숙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왜 이렇게 적나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지금부터 강정숙 부회장님과 함께 가수분들과 함께 신나고 멋진 무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정숙 부회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식사 맛있게 하셨냐는 말씀을 다 여쭤보셔가지고 네,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냉면 드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냉면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냉면 드신 분 손 드세요. 자, 네, 지금부터 2017년 사단법인 대한노래 지도자협회 여름학예 단합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참 기다려주신 초대 가수님들 계세요. 그쵸? 그쵸? 예, 자, 앞에 보시면서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요. 단합대회 시작도 다 하셨으니까 자, 어정 7월에 건들 8월이라고 했습니다. 어정어정 가다 보니까 벌써 건들건들 8월이 지나갔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7월 8월은 빨리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우선 오래 기다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초대 가수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예, 보편적으로 인물이 좋으신 분들은 머리가 나쁘대요. 네, 자, 옆에 자꾸 한번 쳐다보세요. 인물이 좋은가 나쁜가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카오시 여러분들은 예, 머리가 좋으면서 인물도 좋죠. 그렇죠? 맞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카오시는 돼지야. 모두가 돼지예요. 돼지. 왜 돼지야? 얼굴 돼지, 인물 돼지, 몸매는
돼지. 예, 네, 돼지. 예. 네. 자, 이래서 가르쳐야 되지, 배워야 되지, 예, 또 전해야 되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한번 우리 모셔본 분은, 지금 한참 기다리셨는데, 이 순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저도 좀 헷갈렸어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협회의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이에요. 자, 운영으로 위원님으로 계시면서 지금 네 분의 운영위원님이 계신데, 김광률 가수님, 그 다음에 또 김영부 가수님, 남산 가수님, 이현상 가수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로 이현상 가수님께서 오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여자 아시죠?